랄랄라. 네, 오늘은 이렇게 지갑을 새로 샀어요는 뻥! 지갑을 만들어봤어요. 오늘은 무엇이 만들고 싶으신가요? 뭐든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상민의 해브리핑. 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 오늘 만들어드릴 것은요, 유튜브 구독자인 유빈 친구가 요청해준 종이 지갑을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지갑을 사서 쓰면 되는데 왜 만들었으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만들고 싶은 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드리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로 지갑을 만듭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재료도 A4용지, 펜, 자, 테이프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두 집에 있는 재료들이죠.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그럼 먼저 종이를 이렇게 세로로 들고 반을 접어준 후에 이째로 또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접어주신 후에 종이를 다시 핍니다. 펴주시면 이렇게 종이에 선이 쫙쫙쫙쫙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접힌 부분들을 0.5cm씩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신 후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번호를 붙여드릴 거예요. 1, 2, 3, 4. 2번과 4번 부분을 잘라진 모양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후에 잘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 모양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런 모양의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남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후에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오므려주신 후에 이 두 부분이 딱 붙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붙여주신 후에 안쪽으로 말려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이쪽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을 겹쳐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두 부분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아이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쏙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옆부분까지 마감해 주시면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폐 넣는 곳, 그 다음에 앞에 카드 넣는 곳, 이렇게 두 곳이 생겼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종이를 이용해 지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나름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물에 잘 젖는다던가 잘 찢어진다던가 하는 단점들이 있어요. 다음 기회에는 잘 찢어진다던가 잘 젖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만들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미난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